남는다고? 선생님이니까 괜찮겠지? 아닌데. 그 사람 입시학원 강사라고 하니까 비교적 경계심이 좀 덜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믿을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고 너무 무지한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도리어 저 친구가 사람에 대한 희망을 안 버린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어린 거죠. 철도 없고. 네. 이거 악마의 소굴로 들어갔구나. 선생님 상은 아닌데. 왜 그렇게 쫄아 있어? 톡으로는 엄청 까불더니. 아, 그게. 아, 배고프겠구나. 내가 그럴 줄 알고. 응? 밥 시켜놨어. 보쌈 좋아해? 보쌈이요? 좋아하긴 하는데. 괜찮아. 내가 뭐 약이라도 탔을까봐? 아, 그건 아닌데. 아이 사람들 이상 잘해준 척하면서 이제 믿게 만드는 거. 저러면서 또 술 먹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아 배고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치, 먹어야지 뭐 어떻게. 아휴. 그렇게 맛있어? 맛있어요. 저 정도 배가 고프면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예. 정상이죠. 아무리 뭐 엄마 아버지가 싫다고 해도 저 사람보다야. 그치, 당연히 낫죠. 형사들도 친절한 사람한테는 속아요. 아,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제가 탐문 보내면 제발 친절함에 속지 말라고 하는데. 형사님들도 속아요? 그럼요. 그러니 저런 학생들은 오죽하겠어요. 완전 아니, 속고 말고 하기 전에 저기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 분별은 해야지. 콜라도 좀 먹어. 감사합니다. 방이 하나 그러니까. 있다고 했잖아요. 원룸이네. 방을 같이 쓰면 안 되지. 근데 방은 어디 있어요? 남는 방 하나가 더 있다고 하셨는데. 이 방 쓰면 돼. 에이? 나 출근하고 나면은 너가 이 방 그냥 그대로 쓰고. 뭐야? 너가 침대에서 자, 내가 바닥에서 잘게. 안 돼, 나가. 네? 그럼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걱정 말라니까. 제자 같은 애한테 내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할까 봐? 아, 그건 아닌데. 너무 속셈이 뻔한데? 도망가, 도망가. 제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근데 가출은 왜 한 거야? 아, 그게 말하자면 좀 긴데 집에 미친 개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미친 개? 아, 가정폭력이 있었네. 아, 저러면 야, 이 망할 예편네야. 아... 이번엔 뭐? 10살 연하? 너 그 호빠랑 내 돈 싹 다 헤쳐먹었지? 엄마가 돈? 했나? 노름반에서 싹 날려놓고 돈을 왜 여기서 찾아? 오빠는 도박 좀 더. 진짜 미쳤나? 야, 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어린 놈이랑 바람핀 주제에. 제발 그만 좀 해, 그만 좀 싸우라고! 너는 어른들 얘기한데 어디 그만들어 있어! 도박에 미친 아빠, 남자에 미친 엄마. 그날 이후 엄마는 다른 아저씨랑 새살림을 차렸고요. 전 홀로 남은 아빠의 폭력과 폭언을 견디다가 그 집에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저렇다라고 무조건 막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 매번 얘기하는데 저게 모든 것의 핑계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참 저기 집에 있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 아니 없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주변에 선생님이나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죠. 이거 다 먹고 저기가 욕실이니까 저기서 샤워하면 돼. 저한테 냄새 나죠?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갈아입은 옷은 문 옆에다가 둘 테니까 갈아입고. 아 감사합니다. 얼른 먹어. 네. 마음 열었어 어떡해. 아 쟤 좋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어른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해주면 약간 경계심을 풀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이 사람 좋은 어른이다 생각을 하고 누가 나를 위해주는 거, 잘해주는 거 그게 너무 간절했던 거죠. 3일 동안이나 있었나 봐요. 이제 나가 빨리 나가라. 이제 가야지. 가자 이제. 이제 가야지. 집으로 돌아가자. 왜 저래? 사람이 왔으면 아는 척이라도 좀 하지. 아 오빠 왔어요? 아 이제 또 분색을 보이네. 아 시연아. 진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왜? 뭘 해요? 뭘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야. 3일 동안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밥값을 할 생각을 해야지. 너의 목적은 이거였잖아. 밥값? 세상에 공짜 없지 당연히. 뭐야? 몸으로 때워. 이러지 마세요. 너도 어차피 다 알고 온 거잖아. 이제 알아서 기어야지. 오빠! 아니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 하지 마세요!